안녕하세요. 리뷰온 김세희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스마트 셋톱 TV 박스 우노큐브 G2가 우노플러스란 이름으로 사용자가 보고픈 실시간 TV 무료 시청이 가능해졌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앱TV인 푹과 함께 업그레이드를 통해 고화질 지상파 TV 직접 수신, 인터넷을 통한 실시간 TV 무료 시청, 그리고 20만 편의 푹 VOD 콘텐츠를 초고화질로 바로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커지는 콘텐츠 시장에 발맞춘 우노큐브의 숨가쁜 진화를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집에서 케이블 TV나 IPTV를 보기 위해선 월 시청료, 셋톱박스 임대료 및 설치비를 지불하고 여기에 족쇄처럼 따라다니는 몇 년간 약정 계약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인터넷에 스마트 셋톱 TV박스인 우노큐브 G2 우노플러스만 연결한다면 이 모든 것이 일반화질 기준 전액 무료입니다. 보고 싶은 실시간 TV를 무료 시청할 수 있죠. 여기에 우노큐브와 함께하는 대한민국 대표 앱TV인 푹에 TV 시청료 가격인 월 약 1만 원의 비용을 지불하면 우노플러스를 통해 80여 개의 실시간 TV를 비롯 20만 편의 VOD까지 초고화질 영상으로 무제한 시청이 가능합니다. 셋톱박스 임대료, 설치비, 약정 같은 건 없으며 혹여 이사를 간다 하더라도 우노큐브 G2 우노플러스만 가져가서 인터넷에 연결하면 끝입니다. 우노큐브 G2 우노플러스의 놀랄만한 변신은 콘텐츠나 소프트웨어뿐만이 아닙니다. 완전 새롭게 달라진 스타일리시한 올류 디자인으로 하드웨어적인 성능 변화에 있어서도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고성능 쿼드코어 CPU 및 GPU 탑재, 메모리 업그레이드로 4K 해상도와 HDR의 고화질, 그리고 돌비 시스템까지 지원하게 되어 사용자는 보다 선명하고 깨끗한 영상과 생생한 사운드를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함께 제공되는 리모컨에는 직관적인 우노큐브 플러스 바로가기 버튼을 통해 보고 싶은 실시간 TV 채널을 찾을 수 있으며 실시간 TV를 보다가 푹 버튼을 누르면 수십만 편의 푹 VOD로 쉽게 이동할 수 있죠. 여기에 USB 3.0 포트 지원으로 외장 하드에 영상을 담아 우노플러스로 플레이할 경우에도 문제없이 영상 시청이 가능하죠. 우노큐브 G2 우노플러스의 설치와 시청은 간단합니다. 전원 어댑터를 우노플러스에 인가하고 TV나 모니터와 우노플러스를 HDMI로 연결합니다. 우노큐브 G2 우노플러스는 인터넷 유무선 연결이 모두 가능하기에 다음은 우노플러스에 인터넷 와이파이 또는 랜선을 연결합니다. 지상파 방송을 보기 위해 외부 안테나를 연결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채널을 탐색한 후 우노플러스에 로그인하면 기존 TV 보는 방식 그대로 익숙하게 TV 시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잠깐! 편한 사용을 위한 팁 하나를 말씀드리면 USB 2.0과 USB 3.0 두 개의 USB 포트가 내장되어 무선 마우스나 키보드를 연결하면 보다 편하게 기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노큐브 G2 우노플러스는 스마트 셋톱 TV 박스로서의 역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성능 CPU와 최신 안드로이드 탑재로 필요한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설치하면 모바일 PC로도 충분히 사용 가능하죠. 여기에 802.11ac 듀얼밴드 와이파이와 블루투스 장착으로 무선 성능과 타 무선 기기와의 연결성도 훌륭합니다. 우노큐브 G2 우노플러스는 대한민국 대표 스마트 셋톱 TV박스입니다. 더 이상 TV를 보기 위해 힘든 약정에 매이거나 매월 무리하게 비용을 지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상파를 포함하여 80여 개의 실시간 TV 무료 시청과 월 1만 원의 비용으로 수십만 편의 초고화질 VOD를 무제한 시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깔끔한 디자인과 고성능 하드웨어 탑재로 안정적인 모바일 PC로의 사용까지. 유료 IPTV를 능가하는 차세대 TV 우노큐브 G2 우노플러스를 강추합니다. 리뷰온 김세희였습니다.